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님 한 번도 저희 티안 받들 안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실제 이제 쪽에 맞으면 안상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바깥뿐만이 아니라 관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를 더블 좀 손을 대야지 임차인들이 좀 맞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의원께서 내신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도상 호구제도 가능해지고 관리도 가능하고 관리도 강제 관리가 가능한. 네.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거든요. 이번에 이기실 거잖아요. 이길 수 있도록. 국민께 도와주시면 이 문제도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돼야죠. 아, 우리도 받으겠습니다. 대변인, 그리고 이쪽은 최은선 부위원장님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민성용 사무국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로 이렇게 네 분이 설명을 오늘 좀 해주시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외벽 피해 현장 먼저 보시고 10층에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외벽 피해 현장 좀 우격 좀 비켜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김지현. 여기 다시 가실 거예요. 네. 거기다가 자연물만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쏟아질까 봐. 네, 그러니까 떨어져. 네, 거기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무너질까 봐, 저희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부처님이라든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개인 소유물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76세 되거든요. 76세 대가 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법은 강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공용 부분을 처리하려면 어쨌든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일 국무회의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지켜보는 절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입니다. 미흡표 상태죠.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국민의 시민이 아니죠. 지금 처음에는 요만하게 구멍이 났다가 지금 점점 구멍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로 지금 나가셨어요. 아, 여기를 전세로 들어오셨다고요? 네, 전세 우리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방뿐만이 아니라 이 옆방도 최근에 또 떨어졌고 최근에 또 빵꾸가 났고 저쪽이 안방인데 안방은 완전히 그냥 곰팡이 온 사방에 곰팡이니까 그분이 살 수가 없어서 네. 근데 더 문제는 이분은 월세라도 가실 능력이 계셔요. 근데 이 윗집이 있어요. 304호님은 월세도 못 가시는 거예요.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런 집에서? 네. 그래서 또 안방도 보면은 여기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도 뭐 여기가 벌써 좀 안 됐거든요. 이쪽도 최근에 무너진 데 한꺼번에. 아, 조심하세요. 바람 안 건드리겠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부실한 데다 물이 떨어져서 썩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한꺼번에 그 석고보드가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버려요. 썩어서 무너져요. 네네. 2703입니다.
여기도 지금 응시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님으로부터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쳐지지도 않고 이거는 뭐 특히 연락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는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월세라도 집주인은 거죠. 이 건물 공범인 공범입니다. 네, 전체 한 사람 다 갖고 있어요. 네, 76채를 한 사람 다 갖고 있어요.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근데 더 큰 거는 저희 건물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8천만 원이 그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8천만 원인데 그 금액을 다 초과를 시킨 겁니다. 이 일당들이 다 저당 잡히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LH에서 사지도 않습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은 저당 때문에 부실이용 받았어요. 아, 네, 그러겠네요. 깨끗한 건물을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부실이 있거나 이런 건물은 절대 안 산다고 합니다. 수리비만 엄청나게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물들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당연히 이게 10년이 안 된 건물인데 그때는 벽체나 이런 데 다 스며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입구에 보시면 입구에도 지금 복도에도 지금 물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복도까지. 이게 10층인데 이러면 그 지금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구청에서 그것만이라도 좀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이나 그것까지는 요구를 했지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도. 개인 건물이래서. 그러니까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구청이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면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못하겠어요.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아닙니까? 저희도 하고 싶고도 못하니까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도 그래서 법적 근거는 그렇죠. 하다못해 조례안을 좀 바꿔달라 해도 이런 내용은 그래도 역시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에요. 맞습니다. 개정 꼭 돼야 됩니다. 저희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백조 원 쓰겠다는 약속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조금 비용들은 그렇죠. 유지기업은 뭐 몇십조씩 해가지고 살려주는데 저희들은 이 개정법이 통과가 돼도 하나의 저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론의 한 가지일 뿐이지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선구제 후회서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분은 뭐 우선 매수권 써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공매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선구제 받아서 그나마 그 종잣돈으로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인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저희들은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인천 대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살 남성인데 그 친구는 반지하 네. 밑에 물이 차가지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른 뜰까요? 지금 원래 소리가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다가 지금 떨어지고 다른 층으로도 계속 스며들어서 쭉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건물이 제대로 누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네, 이게 또 매해 반복이 되고 이런 누수들, 역류들 이것들이 매해 겨울마다 반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낙찰을 받아도 저희가 관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를 지금 환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업체를 갈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만약에 법률상 소유자들이 그렇죠. 관리를 하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관리회사에서 준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배전 차단기를 임의적으로 떼갑니다. 임의적으로 떼가요. 배전 차단기를. 그래서 4층에 계신 그 아이 키는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우리 오늘도 전기 나가?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아이 교육상이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떼어갔던 정, 그 배전 차단기를 관리사업에서 거기다 또 같이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런 행포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완전히 관리회사가 갑질하는 거죠. 네, 기술도 없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관리비만 챙기고 그마저도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단전 단수가 들어오게끔 하고 뭐 거래처 협력업체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협력업체들이 와서 도와주질 않아요. 지금 이게 집합건물관리법상 소유자들이 관리 조치를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소유자가 한 명, 두 명, 뭐 이런 식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 위탁을 해버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우리 피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근데 그런 대상들은 대부분 다 또 임대차로만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피해 임차인들은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계속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표님. 저희 그 임대인이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임대인한테 들은 내용인데 자기는 건물 관리 회사랑 계약을 한 사실이 없대요. 본인은. 그럼 최초 분양한 사람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남은, 그 남은기 땅. 남은기가 본인의 보장을 가지고, 보장을 가지고, 보장을 넘겼으니까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지 실체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저희가 오죽하면은 그럼 계약서를 보내달라, 보여달라. 당신들이 진짜 이 역할이 맞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임차인이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의무가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상에 위법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 어느 법에서든 기관에서든 제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집합건물 관리법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소유자가 관리 주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이게 저희 건물뿐만이 양포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수십 채가 지금 인천에 있는 피해 아파트 수십 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해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당에서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좀 권익을 보호하는 좀 특별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 정말 그런 1년 가까이 노력해서 어찌어찌 막 힘들게 처리해도 그냥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이 되니까 압승하십시오. 방법은 이겨서 압승하십시오. 이겨서 바꿔주세요. 저희가 정치는 몰랐는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정치가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정치가, 왜 중요한지 정치가 삶을 결정하죠. 맞아요. 뼈저리게 느끼고 맞아요. 있습니다. 제발 좀 압승하셔가지고 진짜 거부권 못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자가 좀 특별히 보호되는 법. 네. 네. 박시민 의원께서 잘 챙기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지금 공동 건물들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실제로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이런 현장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정말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점들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도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겠다 하겠다 이러면서 발표한 공약 또는 정책 비용이 무려 8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들지도 않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대체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국민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존중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비협조 중인 상황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 들지도 않는 이 부분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랍니다. 뭐 살아야 정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현황 관련해서.